대장암 수술 후에도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몰랐답니다. 아이고 이제 괜찮아서 또 살갔다 그랬는데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내가 고기도 잘 먹고 과일도 좋아하고 내가 못 먹는 게 없었어요. 음식을 안 가렸어요. 이것저것 있으면은 다 먹고. 수술만 하면 다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. 나름대로 면역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몸에서는 또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. 2017년도에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3년 있다가 나는 이제 암이 안 걸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는 전이 됐다고 다 잘라내야 된다고 다 잘라냈어요.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을 채울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.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는데요.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장봐온 것들을 정리합니다.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좋은 음식을 주로 많이 챙겨서 먹고 있어요. 얼마 전 받았던 세 번째 항암 치료. 치료는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. 면역력이 너무 좋대요. 그래갖고 내가 부추를 자주 해먹어요. 뒤늦게나마 식이섬유와 영양이 풍부한 채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데요. 그래서 힘들어도 매일 직접 장을 봐서 채소를 충분히 먹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게다가 기껏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도 없다는데요. 밥이나 찌개는 만들자마자 뜨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만 더운 날 기껏 힘들게 끓인 찌개를 통째로 찬물에 담그니다. 대장암 후유증 때문이라는데요.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혓바닥이 뜨거운 걸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식혀야 내가 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식히고 있는 거예요. 찌개가 식어야 식사 준비가 끝난 건데요. 밥은 꼭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으로 먹습니다. 대장암 발병 이후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요.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채식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. 회복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한데요. 게다가 소화장애까지 생겨 힘들게 준비한 밥을 다 먹지도 못합니다.